망했어. 어떡해? 다시 해야 돼? 뭐 하나 와가지고 떴는데. 다시 해야 될까? 근데 지금 몇 분인데? 1분. 아,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어. 왜냐면 교수님 대기를 꼭 꽤 오래 하셨거든. 아, 그래? 그럼 잠깐 멈춰도 되나? 잠깐. 되고 있는 거야? 46초, 48초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. 그거 라이브 끝나고도 저장 못해? 그 처음에 저장하시겠습니까? 이거 떴을 때 저장하겠습니다라고 안 하면은 저장 못해? 이제 빡세지 않아? 그럼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하이라이트 올리면은 저장할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원래 되는데 하이라이트가 안 올라가니까 원래 저장하기 있지 않나? 근데 그때 내가 그래서 선생님 계속 그러셔가지고 근데 하이라이트 상태에서 저장을 하면은 글씨 막 이런 거 보이지 않아? 하이라이트 상태에서 저장하면? 응. 무슨 글씨? 그게 막 누구님이 들어오셨습니다. 누구님이 들어오셨습니다.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? 맞아. 화면 녹화 중이. 응. 저건 어떻게 했어? 원소 분석 하는 거야. 원소 분석 하는 거 이번에 받아가지고 그 충남대에서 온 거. 아니 저기 그 미세먼지 분석하는 거 20만짜리 분석. 아 미세먼지 분석한 거야? 미세먼지 분석. 저 저기 다음 주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. 데이터를 나한테 어떻게 된지 지금 볼 거 없잖아. 아 네네. 호두 당근 그건 NMR은 맡겼어? NMR은 3월달 거가 아직 안 돼 있어가지고 언제 맡길 거야? 내일 맡길게요 내일. 목요일까지는 다 정리가 나왔고. 네 알겠습니다. 데이터 정리하고 마스크 팩이 맞아요? 마스크 띄우고 팩이 맞아요? 그 저기상으로는 마스크 띄우고 팩이라는데 네. 저희가 익히 마스크 팩 말할 때는 붙여서 쓰거든요. 그럼 마스크 팩을 붙여야 돼요? 아니면 띄워야 돼요? 저는 다 붙여줬어요. 그냥 빨간색 줄뜨기 이렇게 붙여서 붙이면 네. 빨간색 뜨죠? 네 그렇게 그냥 붙여서 쓰게
녹화 잘 되고 있나? 10분에서 한번 끊을까? 이거 몇 분짜리지?